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석 의원입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전향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지소미아의 연장을 위하여 한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왜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되었는지 원인과 본질을 미국이 정확히 짚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들에게 수출 규제를 한 것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수출 규제에 대한 명분이 안보상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군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중적 논리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그 분석이 우리의 지소미아 연장 불연장 결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원인의 제공자가 일본이고 일본의 원인이 수출 규제의 전제 조건인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규정했다는 것에 중점을 둬서 설득하고 압박을 가할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 견해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로서는 미국 측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한 일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 또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지소미아의 연장을 원한다면 원인을 제공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고 공을 넘겨받은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 순서지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신뢰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한 그 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지소미아의 종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MD의 문제, 또 미국이 탈퇴한 중거리 미사일 INF의 관계,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가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잃기 전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저 박병석 의원의 견해인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모든 문제를 그 국익 차원에서 국익이라는 게 뭐 다양한 차원이 있겠지만은 국익을 중심에 두고 또 국민의 기대에 맞는 그러한 이 정책 사고를 또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측에서 방위비 협상이나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최근에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을 논의하거나 또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SEM 결과로 채택이 된 공동선언에 지금의 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 하는 그 확고한 공약이 재확인됐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 2019 해계년도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할 수는 없죠. 2019년 19년도 예. 예, 내년도 2020년도 국방수권법에는 하한선이 오히려 높아져서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한미군 2만 8천 500명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통과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2만 8천 50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의해서라도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군이라는 것은 철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문제는 지나친 기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민의 불필요한 우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 정부의 입장 또 의회의 입장이 지금의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한다 하는 그러한 확고한 공식적인 입장들입니다. 우리 그 학자들의 견해라든가 일부 싱크탱크의 견해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확고하고 정부로서는 그 공식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미 방위비 협상 SMA에 따르면 우리는 세 가지 항목에는 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인 그 군속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군사시설비 그리고 군수지원비 외에는 이 세 가지 항목에는 줄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외에도 한국 외에서 벌어지는 여객 활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꼭 역외 활동이라고 규정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주한미군의 그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직간접적인 그 지원 체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잡고 있습니다. 예, 미군의 순환 대치 비용이라든가 또는 정찰 자산의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항목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죠? 예,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 의해서 준 돈 중에서 쓰지 못하고 남아 있는 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2천억, 3천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 정확히 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 미집행 분담금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군사 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9,864억 원. 그리고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이 562억. 그리고 금년 9월 기준에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 현금만 해도 2,884억.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2,800여억 원 바로 이 미집행 현금 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급한 곳에 무려 1조 3천억을 쓰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50억 달러, 47억 5천만 불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국방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에 직간접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 그것이 2015년 기준으로 혹시 얼마인가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어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주시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 자료 따지면 5조 4천억 원이에요. 5조 4천억 원. 카투사 병력 지원, 뭐 세금, 석유 면제, 상하두료, 전기료, 가스비, 전화통신료, 공항이용료 이런 걸 합쳐서 무려 5조 4천억입니다. 뭐 국방연구원 자료니까 국회연구원 자료니까 맞을 거예요. 저는 미국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또 각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모델 케이스로 한국을 압박해서 방위비를 더 올려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굳게 믿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된다면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 동맹의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고 그것을 회복하기 좀처럼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네, 정부로서는 그러한 동맹의 정신으로서 끝까지 그 합리적이고 공평한 그리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